여기는 3사단 1보병대대 5중대 2병 데이먼 알렌 현재 입감 중인 부대 있는지 이상 이렇게 6년을 해왔다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아무도 답해주지 않을 텐데 2217일째 수신도절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애프터매스라는 1맵 1치킨 대회 출품작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전쟁 이후에 벙커에 혼자 남게 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흥미로워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1맵 1치킨 알마툰 대회 스폰서 플레임 TV 미쳤어 너무 멋있어. 이건 뭐지? 게임은 다음과 같은 것을 묘사합니다. 번쩍이는 화면, 전쟁, PTSD, 간접적인 폭력 장면. 만큼은 살아야 해. 점점점. 남아. 홀로 남아? 나만큼은 살아야 돼? 오,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엄청 부드러운데요? 알렌 와... 맵이 이게 하나야? 그리고... 캐릭터가... 실루엣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일어나는 모션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되게 고퀄일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그것까지는 손을 많이 못 댔나 봅니다. 아장아장 총 네 총 문 체크리스트가 적혀있다. 일자 체크하기 아침 점호하기 벙커 내부 청소 식사 및 식량 체크 구조신호 보내기 기다리기 취침 오늘의 일자부터 기록하자 잉? 이 흰색으로 지금 다른 오브젝트들이 보이는데 상호작용 자체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검은색으로 체크가 되나봐요. 오 뭐야 시프트 누르니까 막 미친듯이 달리는데요? 일자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일자를 적는다. 분필을 본다. 칠판을 본다. 칠판을 본다. 푸석하고 지저분하다. 분필을 본다. 분필이 떨어져가고 있다. 이미 몇 개는 바스라졌다. 일자를 적는다. 생존 2217일째? 에? 7년? 너 아니 6년 6년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올해도 살았네. 뭐야? 아침 점호 시작 날씨 알 수 없음 빗소리는 나지 않음 제6소대 총원 35 열외 34 열외 내용 임무 수행 1명 전사 33명 어? 잠깐만 임무 수행 중인 한 명이 있어요 해당 인원을 제외한 1명 아침 점호 준비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차! 이상 아침 점호를 마친다 오, 오브젝트들이 계속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군요 그리고 점호를 뭐 창가 보면서 하는 건가 했는데 거울이었어요 벙커 청소하기 가스가 다 떨어진 지 오래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전기는 들어오네 다행히도 물걸레질 하는 날이 아니다 물걸레질을 자주 하면 마실 물이 부족해지고 곰팡이가 쓴다 오늘은 빗자루질만 해주면 된다 오 되게 현실적이다 청소는 진짜 필요하죠
인간이 살려면은 아무 짓을 안 하고 있어도 청소를 계속 해야 돼요. 더러워집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어, 넓어졌어요. 식사비 측량 체크. 이건가? 식사를 챙겨야 한다. 빵 통조림, 돼지고기 스튜, 비프 스낵, 절인 사과. 되게 종류가 많네? 뭐 먹을까? 어 그러게요. 더 벙커라는 게임이 생각나네요. 오른쪽 위에 더 벙커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꽤 재밌어요. 사과가 몸에 좋다고? 그래 절인 사과 먹자. 원래 더 맛있는 것들은 나중에 먹어야지. 달달하다. 그나마 먹을만하다. 자주 먹으면 질려서 가끔씩만 먹는다. 불쌍해. 앞으로 남은 식량분은 3년 2개월 14일치. 여기에서 6년을 살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라고 하기엔 3년이면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지? 어 물자가 많긴 많네. 구조신호 보내기. 무기상자. 소각장으로 보내는 쓰레기통이다. 아직 잘 작동한다. 열어볼까? 쇳냄새가 난다. 끝? 발전기 조종장치다. 아 이걸로 전기가 들어오는 거구나. 중요 서류가 쌓여있다. 작전 서류들로 가득한 책장이다. 구조신호가 이 라디오로 하는 건가? 혼잡스러운 책상이다. 구조신호를 보내야 한다. 여기는 3사단 1보병대대 5중대 2병 데이먼 앨런. 현재 입감 중인 부대 있는지 이상. 여기는 3사단 1보병대대 5중대 2병 데이먼 알렌. 현재 입감 중인 부대 있는지 이상. 이렇게 6년을 해왔다고? 안 미치냐? 여기는 3사단 1보병대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아무도 답해주지 않을 텐데. 2217일째 수신도절. 기다리기. 자 이제 맵이 완전히 밝아졌고 이제 기다리기를 해야 돼요. 중요 서류가 쌓여있다. 작전 서류들로 가득한 책장이다. 이것도 그 에러우키 에러랑 약간 좀 뉘앙스가 비슷하긴 하네요. 1맵 1치킨 게임 특성상 맵이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고립에 관련된 그 주제들을 다들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청소했다. 바로 체크리스트가 적혀있다. 위를 확인한다. 군대 선언문이다. 읽는다. 나는 나디아 자유민주국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굳게 선언합니다. 끝. 아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야? Aftermath. 수학 이후? 그럼 과학인가? 죄송합니다. 분위기 깨서. 아씨 이 몰입감 깨는 그 멘트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게 무슨 뜻이야? Aftermath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자야겠다. 아 여파라는 뜻이에요. 전쟁 여파. 사고 후유증. 벙커 얼 345 내가 머무는 곳이다. 문.
네, 총. 여기가 잠자는 곳이겠지? 자기 전에 불은 끄고 들어가야 한다. 자야 할 시간이다. 정말 특이하게 세이브 파기가 있네. 2218일. 여기 있어. 마지막 명령이다. 여기 있도록. 아, 내 상사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명령했나보다. 그래서 점호할 때 한 명이 밖에 나가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고, 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군요. 일자 기록하기.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일자를 적는다. 생존 2218일째. 오, 숫자가 수정이 됐어요. 이미 알고 있다. 아침 점호 시작. 날씨 알 수 없음. 여전히 빗소리는 들리지 않음. 제6소대 총원 35, 열외 34. 열외 내요. 임무 수행 1명, 전사 33명. 해당 인원을 제외한 1명. 아침 점호 준비.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이상 아침 점호를 마친다. 청소하기. 빗자루질 하는 날이다. 빗자루질을 한다. 에러우키 에러보단 낫네.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그죠? 라고 생각하기엔 여기 박혀있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6년이라니. 엄마. 공용 캐비넷. 잠겨있다. 어? 약간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캐비넷이 있네요? 잠겨있다. 엥? 여기도 잠겨있네, 근데. 왼쪽은 나디아의 국기다. 오른쪽은 나디아 육군의 국기다. 어쩌다야 저렇게 찢어졌더라. 식사를 챙겨야 한다. 빵 통조림. 퍼석거린다, 무척이나. 이미 벽돌 같은데 굳이 캔에다가 담아야 했을까? 실제로 군사용 빵은 거의 벽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 남은 식량분은 3년 2개월 13일치. 구조 신호 보내기.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한다. 책상 위를 본다가 있네? 군사 지도. 음? 여기는 3사단 1보병 대대, 5중대 2병 데이먼 알렌. 현재 입감 중인 부대 있는지 이상. 여기는 3사단. 여기는 2중대, 귀속 한 명도 불량. 다시 신원을 밝혀라. 어? 어? 그 제송신. 여기는 3사단 1보병 대대, 5중대 6중대 2병 제이먼 알렌. 당소 얼삼 345번 벙커 제 제송신 바란다. 이상. 여긴 3사단 3봉우병 대대 2중대. 현재 귀소책 얼 345 벙커 5중대 2병 데이먼 알렌이 맞는지? 맞다. 잠시 대기. 확인. 헐, 345 벙커. 여기는 이중대장. 이병 데이먼 알렌, 거기 있나? 이병 데이먼 알렌, 응답받았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라. 현재 귀소 상태는? 거기에 몇이나 있지? 제6소대 총원 35명. 열외 34, 열외 내용 임무 수행 1명, 전사 33명.
저 혼자 있습니다. 수고 많았네. 현재 벙커 위치를 파악해 인원을 보낼 예정이네. 4일 정도 소모될 것으로 보이네만. 음식은 충분한가? 식량 3년 2개월 13일치 있습니다. 좋아. 식수는? 정수시설은 아직 작동합니다. 좋아. 조금만 더 버티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게야. 4일만 더 버텨. 잘 해주었네. 감사합니다. 차후 연락하겠네. 통신 종료. 근데 적군일 확률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아군들끼리 하는 통신 수단이잖아. 암호화된 통신. 제6소대 총원 35명, 열외 34명, 전사 33명. 임무 수행 1명. 괜찮은 거 맞습니까, 중대장님? 뭐가? 저런 어린애도 참전해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알레니 병말입니다. 이제 고작 10살 넘긴 아이라지 않습니까? 몇 년째 고전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징병할 만한 남자들이 없다잖아. 여자도 아이도 징병하겠다 이거지. 나도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살아남는 수밖에. 아, 그래서. 아, 나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전쟁이 일어나고 무려 여기 벙커에서 6년이나 지냈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냥 청년? 청년 느낌이어가지고 뭐지? 이제 몇 살 때 입대를 한 거야?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그게 떡밥이 해결이 되네요. 완전 그냥 애기일 때, 청소년일 때 입대했구나. 소년병은 나이가 안 차, 진급도 안 된다잖아. 이게 무슨 소리겠어? 아, 그래서 계속 이병인 거구나. 종알바지가 되어줄 사지 멀쩡한 사내놈이 더 없다는 소리야. 사람이 없으니까 더 징병 나이가 낮아지는 거라고. 빌어먹을 전쟁을 8년째 하고 있는데. 베르트만 놈들이 이쪽 영토 노리는 걸 그만두면 끝나는데 그 피를 처먹을 놈에. 진정하시지 말입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 알레니병. 죄송합니다. 아니다, 들어가 있어. 알겠습니다. 기다리기. 중대장님은 얘 전장에 안 내보내고 여기 남아있으라고 한 거구나. 총알바지로 쓰기 싫으니까. 중대장님, I love you. 5일. 5일만 더 기다리면 돼.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뭐지? 아, 안 돼.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난 왜 여기에 있었던 거지? 나는 왜 여기 혼자 남은 거지? 갑자기 기억 상실증 왔어? 달려. 그냥 중대장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 밤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 왜 선택지가 있지? 가진 것. 중요한 것. 저장이 되네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나디아와 베르트만은 전쟁을 하고 있었다. 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베르트만이 나디아인을 죽이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나디아에서 소년병을 징집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다. 나는 11살 때 입대했다.
그게 나에겐 유일한 선택지였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생존 2219일. 일어나. 일어나, 이병. 일어나,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전방 은폐물에 30명! 벨트만 놈들이다! 늘 똑같게 느껴지지만 다른 날과는 다른 아침이다. 과거의 기억인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 생존 2219일째. 구출 예상일 3일 남음. 아침 점호 시작. 날씨. 비는 오지 않음. 아마도 좋은 것 같음. 제6소대 총원 35, 열외 34. 열외 내용 임무 수행 1명, 전사 33명. 해당 인원을 제외한 1명. 아침 점호 준비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상, 아침 점호를 마친다. 곧 떠나는데 대걸레질이라도 해야 하나? 아직 대걸레질 하는 날은 아닌데. 안 올 수도 있잖아! 난 빗자루질 할 거임. 그냥 물을 아끼자. 원래 미래의 일이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구조하러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잠겨있다. 식사를 챙겨야 한다. 달달한 게 먹고 싶다. 달달하다. 있는 것들 중에선 제일 낫다. 하나만 더... 안 되겠지? 아니 식량이 근데 3년치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괜찮아. 야... 먹어. 곧 나가니까. 당신의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앞으로 남은 식량분은 3년 2개월, 12일치. 구조신호 보내기. 연락을... 이 연락을 취해야 하나? 기다리면 되나? 뭘 해야 되지? 대기하고 있을까? 서류 정리라도 할까? 서류 정리하기. 오, 목록을 스스로 지우고 썼어요? 작전 서류들로 가득한 책장이다. 책장에 상자가 올려져 있다. 몇 년 동안 건들 엄두도 나지 않았던 서류들이다. 나한테 이걸 만질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함부로 정리했다가 엉망이 되면 어쩌지? 아니, 이미 다 엉망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청소를 하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칭찬을 들을지 얼차려를 당할진 잘 모르겠다. 서류를 치운다! 라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에? 베르트만 아슈메르트 돌격 작전 보고서. 이건 1969년 3월 26일. 엄청 과거네. 새벽 돌격 작전 개시 시작. 총 인원 중 7명 사망. 적 부대 1차 퇴각. 오전 아슈메르트 국가 경계선 진입. 적 미식별로 인해 참호 설치 후 대기. 저녁 적의 기관총 포화로 인해 중대단이 괴멸. 총 인원 중 57명 사망. 생존자 총 인원 중 11명.
적진에 아 못 읽었어. 은폐하라 은폐하라. 진입할 수 없습니다.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반복합니다. 진입 불가입니다. 퇴각하라. 다들 어디 있지? 야, 갑자기 애가 멘탈이 부서졌어. 6년 동안 잘 지내고 있다가. 어? 사진. 아. 카메라 보고 웃어봐라. 아. 울어. 얘가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감정이 엄청 절제된 상태에서 있다가 좀 구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터진 것 같아요. 나는 어째서. 아, 잘 왔어, 알렌. 빗자루질은 그 내가 해도 되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따가 물걸레질 할 때 도와줄래? 난 이런 게 익숙해. 그러시지 않으셔도 괜찮지 말입니다. 아 아니야 진짜로 괜찮아. 너도 소년병으로 징병됐잖아. 심지어 나보다 훨씬 어릴 때. 그냥 그 동생 같아서 그래. 너는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할 일까지 도맡아 하실 필요는 없으셨지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진짜래도 중대 인원이 대폭 감소된 거 보면. 와, 새로 징집한 여군들이 애 있는 엄마들이면 애들은 누가 돌본답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봐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병장님? 병장님 아내분도 징집됐으면 어쩐답니까? 나도 지금 그게 걱정이야. 우리 애는 지금 3살일 텐데. 아, 알레니 병 무슨 일 있니? 여, 우리 쬐꼬미 병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으면 이 의무병 형아랑 병장님한테 말하고. 하하, 그래도 군대인데 형아라니. 아직 애잖습니까? 봐주십시오, 병장님. 그건 그래. 아직 한참 애지. 기술 상병님, 병장님. 전 뭘 어찌해야 좋습니까? 아, 알레니 병. 운 좋게 추가 보급품을 받아왔는데 옆 벙커 인력이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남는 걸 좀 주더군. 이건 내가 옮겨놓을 테니 토미 일병 도와서 벙커 청소라도 도와주고 있어. 저도 도와드리면 안 됩니까? 네 작은 몸집으로는 이 큰 박스를 옮기다가 부러질걸? 이런 건 내가 해도 된다. 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전 뭘 해야 합니까, 하사님? 안녕? 용건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도와드릴 건 없는지. 괜찮아. 무전을 하는 건 무전병 일이니까 넌 다른 일을 도와주면 돼. 여긴 4대대 추가 보고 사항 있나? 여긴 5중대 추가 보고 없음. 이상. 확인했음. 통신 끝. 상병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무전기에서 들린 소리다. 누구? 반복한다. 여기에 민간인 아이가 있다. 반복한다. 민간인 아이가. 구두 닦으세요. 구두. 제발 구두 닦아주세요. 여씨. 병장님? 아, 안 돼. 중대장님은? 중대장님? 뭐야? 뭐야?
김대장님. 아, 이거 지금 과거 환각이구나. 지금 온 게 아니라 지금 딱 나가려고 하는 상황을 지금 환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아, 구두 닦으라고 했던 아이가 자폭병이야? 어머, 맞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었네.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어머! 생존 2221. 상부에서 대기 명령이 내려왔어. 폭격이 멈추기 전까진 이곳에 있어야 해. 살아남자. 어지러워. 환각 보다가 벙커 문에 개시계 박았나? 얼굴이 그 잘생긴 얼굴 좀 보자. 잘 안 보인다. 중대장님이 이리로 나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머리야. 어지러워서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체크리스트인데 어지러워. 아, 맞네. 야, 벙커 문에 엄청 세게 박은 것 같은데? 중대장 환각 잡으려다가? 피? 아이고, 쓰러졌을 때. 하, 진짜 가지가지한다. 총원 35, 부상 1명. 아침 전에 생략하자. 날짜를 기록해야겠어. 2221일째. 아마도 구출 예상일 2일 남음. 아침 전문은 생략. 잠깐만요. 그래픽이 더 선명해진 느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오잉? 오잉? 머리 한번 부딪히고 애가 맑아졌네. 대충 빗자루질만 해도 될 듯하다. 식사를 챙겨야 한다. 피를 흘려서 염분이 부족해진 것 같은데. 피를 흘리면 보통 염분이 부족해져요? 에? 수분이랑 철분 이런 거를 챙겨야 되지 않나? 근데 염분이 비프 스낵일까? 돼지고기 스튜일까? 나는 비프 스낵 같은데? 그지? 스낵이 짤 거 아냐? 짜고 질기다.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다. 맞네. 당신은 조금 안심했다. 앞으로 남은 식량분은 3년 2개월 11일치. 여기는 구조대, 알레니병 응답하라. 어? 알레니병 수신 중. 현재 R 3, 4, 5 벙커로 이동 중이나 위치 파악이 불가함. 귀조 측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줄 것을 요구함. 구조 신호 말입니까? 그래, 구조 신호. 현재 벙커에서 나올 수 있는지. 벙커에서 말입니까? 무슨 문제 있나? 나가본 적이 없어! 봐?
나가면 죽는다. 알렌 이병, 괜찮나? 아, 현재 벙커에서 나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확인. 다른 구조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명총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벙커 내부의 소각로 시스템은 아직 작동하나?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조명총을 쏴서 신호를 보내거나 소각로 연기를 배출해서 벙커 위치 파악에 협조해주길 바람. 빠른 시일 내로 위치 파악 후 이동하겠음. 이상. 수신 양호. 우선 조명총을 찾아야 한다. 뒤져본다. 아, 위쪽에 있는 상자가 그거였구나. 맞아? 캐비넷 열쇠를 발견했다. 캐비넷 열쇠? 그랬더니 예비군록. 하사님과 중대장님이 군복을 보관하던 캐비넷이다. 나에겐 군복이 너무 컸다. 몇 년을 자라도 이분들만큼 덩치가 커지진 못하겠지. 신호탄, 상자, 작은 상자. 헐, 군번줄 다 챙겨온 거야? 천사한 오중대의 인식표. 이들도 나갈 때 같이 나가야 한다. 대박. 신호탄을 얻었다. 신호탄 발포하기. 소각로에다가? 이게 뭐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소각로가 뭔데? 신호탄 발포하기. 아, 이게 소각로구나. 소각장으로 보내는 쓰레기통이다. 아직 잘 작동한다. 열어본다. 밖에서 쏴야 된다고? 아무런 폭격음도 들리지 않은 지 꽤 되었다. 그럼에도 나가기 두려운 것은 왜일까? 아, 신호탄 발사기를 찾아야 되나? 문 위를 본다. 문을 열어본다. 조명총. 일기장? 내가 기록했던 글이다. 일기장을 얻었다. 조명총이다. 이런 망가져 있다. 부품 중 일부가 노화된 듯하다. 다른 부품으로 대처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망가진 조명총을 얻었다. 더 볼 것은 없다. 문을 연다. 가방. 예비군복. 예비용 군복이다. 내가 좀 더 키가 작았을 때 입었던 군복이 있다. 이곳에서 키가 엄청 자라서 상병님의 예비군복을 빌려야겠다. 빌려야 했다. 한동안은 빌린 예비군복이 헐렁거렸지만 곧 몸에 맞게 되었다. 내 키가 상병님만 해진 걸까? 가방. 내 가방이다. 곧 나갈 테니 짐도 싸야 할 때다. 짐은 나중에 싸도록 하자. 부품이 편지와 사진이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찍혀있다. 편지를 읽는다. 알레사에게 이 편지가 너에게 닿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이런 거라도 적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같은 소대원이 보고 비웃어도 상관없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 너를 두고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째야. 우리 아들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해. 아이고, 임신 중에 징병된 거야? 미친. 임신한 당신을 두고 이곳에 온 게 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오래 집을 비운 게 아니길 바래. 부디 건강하게 지내줘. 당신 남편 찰스가. 여러 무기들이 들어있다. 리볼버를 챙길 수 있다. 리볼버를 챙긴다. 조명총이다. 헤드와 방아쇠가 노화됐다. 수리하려면 새 부품이 필요하다. 리볼버다. 뭐 어떻게 하라고? 일기장! 내가 직접 기록했던 거, 이거 좀 봅시다. 직접 기록했던 것들이다. 1969년 3월 31일 중대장님께서 이 노트를 관리할 권한을 주셨다. 원하는 것을 적어도 된다고 하신다. 내가 종이를 낭비해도 되는 걸까 싶지만 호텔 명령 이후 벙커에서 대기한 지 5일이 지났다. 벙커에 무사히 도착한 건 살아남은 11명 중에 7명뿐이다. 그래도 중대장님은 웃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다. 그게 내겐 버티는 걸로 보였다. 이것도 명령인 걸까? 그렇다면 웃는 연습을 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 군대에서는 웃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중대장님이 시킨다면 해야겠지. 그런데 평소에도 웃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중대장님은 늘 웃고 계시던데. 4월 16일 대기명령이 길어지고 있다. 타 벙커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중대장님은 정수시설을 손보러 벙커 위로 잠시 올라가셨다. 중대장님은 계속 통신기기를 통해 어디론가로 연락을 시도하고 계셨다. 만약 중대장님이 못한다면 나라도 저걸 해야 한다. 통신 내용을 외워둬야겠다. 언제까지 여기서 대기해야 하는 걸까 잘 모르겠다. 이틀 전에는 소각시설 시스템도 정비하러 내려갔었다. 소대장님 말로는 청소만 잘 해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했다. 중대원들도 지쳐 보인다.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일거리를 찾고 있지만 다들 도움은 괜찮다고 한다. 5월 1일 병장님과 하사님, 기술상병님이 셋으로 조를 짜서 외부 정찰을 다녀오겠다고 하셨다. 이대로 계속 명령을 받지 못하면 이도저도 못할 거라며. 중대장님과 일병님, 상병님은 본부에 남아서 세조의 무전을 계속 듣기로 했다. 밖에서 뭐라도 찾을 수 있을까? 5월 4일 병장님과 하사님, 기술상병님의 장례를 치렀다. 에? 정찰 도중에 습격을 당하신 것 같다. 11명에서 7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겨우 4명밖에 안 남았다. 모르겠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은 차마 중대장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중대장님은 살라고 말하신다. 살아남자고 말하셨다. 그게 명령이라면 난 따라야 한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 같다. 5월 12일 상병님과 일병님의 장례를 치렀다. 똑같은 이유다. 정찰 도중에 습격을 당했다. 이제 중대장님과 나뿐이다.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벙커 안이 너무 조용하다. 뭘 해야 할지도, 뭘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중대장님은 당분간은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 비축되어 있는 식량의 양이 많으니 이 안에서 대기하다 보면 무언가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중대장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겠지. 11월 23일 반년이 지났어요. 날이 추워졌다. 이곳에 중대장님과 남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벙커 시설을 좀 보완했다. 밖에선 여전히 종종 폭발음 같은 것이 들린다. 식량을 아끼기로 했다. 종종 중대장님이 벙커 근처에 돌아다니던 토끼를 운 좋게 잡으면 기존의 식량을 아낄 수 있었다. 군 식량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다. 중대장님이 그저께 내 생일을 축하해줬다. 11월 21일이 내 고아원 졸업 일자라 그걸 대충 내 생일로 결정했다. 중대장님은 새를 잡아 구워주셨다. 꽤 즐겼지만 괜찮았다. 중대장님이랑 있으면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게 그냥 좋았다. 어이, 분량이 좀 많네요. 378일째 바깥에서 폭격음이 들리지 않은 지 꽤 되었다. 중대장님은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셨다. 본부에 가서 우리의 위치를 보고하겠다고 하셨다. 중대장님이 이곳에 남으라고 하셨다. 나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 말단병사는 상관에게 조르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다. 돌아오실 것이다. 중대장님이라면 돌아오실 것이다. 477일째 전구가 나갔다. 전구를 어떻게 가는지 알기 위해 벙커 매뉴얼을 한참 뒤져봐야 했다. 그 간단한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는 전구가 있는지 한참을 뒤져서야 찾아냈다. 전구를 갈다가 깨졌는데 잘못 손이 찔려서 가시를 빼내느라 엄청 아팠다. 피를 흘리면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499일째 비가 엄청 내린다. 중대장님이 떠났던 날 밤 같다. 뭘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보고서를 적는 일은 엄청 어려운 거구나.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종이가 아깝다. 이 이후로 기록을 그만두었다. 일단 총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시거처에 잠시 들렀을 때 병장님이 목숨 걸고 구해온 국기래요. 이제야 기억났다. 당신의 기분이 조금 미묘해졌다. 어? 아, 무기 상자가 여기 있었구나. 아, 드라이버를 발견했다. 무기 점검용 드라이버다. 아, 그랬군요. 그럼 이제 이걸로 분해를 해야겠죠? 총기 분해용으로 사용한다. 리볼버를 분해할까? 분해한다. 리볼버의 헤드와 방아쇠 부품을 얻었다. 고친다.
조명총을 수리했다. 신호탄 발포하기. 조명총을 발사할까? 아직 이제 짐 싸야 되지 않아? 아직 안 되네. 창문이 없어요? 조명탄은 단 하나, 신중해야 한다. 쏴야 해. 제대로 그들에게 보일까? 만약 내가 부른 것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조명탄은 하늘로 솟아올라 온 하늘을 물들였다. 이제 소각로를 활성화시키자. 그러기 위해선 태울 것이 필요하다. 설마 일기장을? 설.. 소각로에 뗄감 넣기. 어, 나 잠깐만. 태울 쓰레기가 없다. 남는 쓰레기를 찾아가야겠다. 중요 서류를 태울 순 없다. 작전 서류를 태울 순 없다. 진짜 큰일 난다. 그렇군요. 이불도 안 되고 쓰레기. 태울 게 없는데? 에? 사진을 태우자고? 미쳤어? 일기를 사용해야 되나 여기 앞에서? 그건 아닌 듯? 몇 개의 식량 상자는 이미 비었다. 빈 상자를 챙길까? 어... 우리 되게 이상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들. 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친구가. 빈 상자를 얻었다. 쓰레기를 버린다. 빈 상자를 태웠다. 끝! 치 아니네? 더 챙길 상자는 없다. 어? 설마 국기? 이 국기 교수? 어? 세이브 데이터의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계속 어두웠는데 약간 희망이 생긴 걸까? 아, 책상 위에 미처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보인다. 서류를 작성하다가 잘못 기재해서 버려진 종이들이다. 아, 이 쓰레기 찾는 게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데요? 쓰레기를 태웠다. 아직도? 손 넘네? 좀, 그, 태워야 될 거를 하이라이트로 표시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쓸데없는 데에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어? 가스통을 뺄 수 있대요. 가스통을 챙길까? 빈 가스통을 태웠다. 아니, 아직도 있어? 싱크대를 뒤져볼까? 식사하고 남은 통조림 깡통이 있다. 그게 왜 거기 있는데? 그리고 깡통을 왜 태워? 그럼 불이 더 꺼지지 않아? 오! 소각로에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보고하자. 여기는 알레니병 임무 완료했습니다. 확인. 그, 저 잠깐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괜찮습니까? 질문 내용이? 브레드 중장에 대해가 체크 표시가 돼 있네요? 일단 다른 것들부터 물어보자. 지금 바깥은 어떤 상황입니까? 조금 엉망이긴 해도 구조팀이 계속 주변을 수색 중이다. 솔직히 엄청 엉망이야. 전쟁에 대해.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거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렇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난 겁니까? 3년 전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975년 4월 23일 수요일이다.
3년 전에? 해당 질문을 하면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계속합니까? 아니요? 근데 취소가 안 되잖아요. 이런 선택지는 왜 넣은 거예요? 저장이라도 하게 해주자! 브래드 중장님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브래드 중대장님? 3사단 1보병대대 5중대장 해리 브래드 대위님이십니다. 혹시 전시 중에 본부에 복귀하신 적 없습니까? 잠시 대기. 확인. 야,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야, 라디오 켜져 있어. 아, 진정. 무슨 일이십니까? 중대장님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는 말고 해리 브래드 대위는 폭격이 있던 장소에서 인식표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미안하군.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하네. 곧 찾으러 갈 테니 조금만 버텨주도록. 내가 너무 늦지를 않길 바라지. 통신 종료. 표정 봐. 중대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남은 사람이 나 하나야. 근데 우린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중대장님이 죽었을 거라는 거. 떠난 지 최소 3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었다면은 여길 먼저 왔겠지. 날 찾으러. 오늘은 여기서 기다리고 싶지 않다. 소파에 가서 앉고 싶다. 아, 여기에서 표정이 바뀌었었어야 됐는데 이게 디테일이 아쉽네. 얼굴은 똑같고요. 중대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럼 뭘 위해서 그 긴 기간 동안 그 긴 기다림은 뭐였지? 뭘 위해서 이제 진짜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는 뭐지? 뭘 해야 하지? 뭘 위해 존재해야 하지? 다들 왜 날 두고 가버린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난 뭐 하는 놈이지? 난 뭐야? 왜 날 두고 갔나요, 중대장님? 왜 나보고 살라고 말했나요? 2221일. 어쩔 수 없어, 알렌이며. 누군가는 나가서 알려야 한다. 너만큼은 살아야 해. 여기 있어. 이게 내가 너에게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명령이다. 여기 있도록. 그리고 살아남아라, 알렌. 더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생존 2221일째. 구출 예상일 1일 남음. 내일이다.
아침 점호 시작. 아침 점호한다. 다들 주목. 날씨 소나기 가벼운 비가 옴. 날씨 맑음. 제6소대 총만 35 부상 1 열의 34. 제6소대 총원 35 부상 없음. 열의 내용 전사 34명 이상 정오 준비 끝.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나 혼자서 하는 정오가 무슨 의미지? 다 싫어졌어. 어차피 나가는데 더 청소해봤자 의미가 있나? 식사까지 걸을 순 없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본 돼지고기 스튜. 맛없다. 앞으로 남은 식량분은 3년 2개월 10일치. 역겹다. 내일이면 나간다. 짐을 싸야 한다. 가방을 챙기자. 내 가방이다. 곧 나가니 짐을 싸야 한다. 짐 쌀 목록, 식량, 식수, 예비 군복, 침낭, 무기, 5중대 인식표. 잊어버려시 이곳에 와서 기억하자. 예비용 군복이다. 혹시 모르니 챙겨둬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인식표를 챙기자. 복귀할 때까지는 먹을 수 있을 양이다. 침낭. 편지 뭐 챙기냐고요? 해볼게요. 안 챙겨지는데요. 가는 길에 목이 많이 타지 않길 바란다. 내 무기를 챙기자. 무기를 얻었다. 가는 길이 위험하지 않길 바란다. 짐을 다 챙겼다. 짐도 다 쌌고 이제 뭘 해야지? 중대장님은 뭐라고 했었더라? 내가 맨날 이 고민을 할 때마다 중대장님이 뭐라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동료 장례를 치른 날에 운치 있네. 봐, 이 기세로 내리면 화약도 먼지도 가라앉아서 숨쉬기가 한결 편해질 거야. 수자원도 당연히 챙길 수 있고. 가르쳐준 거 기억나지? 가라앉을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청소가 되도록 기다려라. 잘해서 그래. 그리고 그대로 마신다. 맞아, 틀려. 한 번 더 끓여 마셔라.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구만. 중대장님, 이제 저흰 어쩝니까?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주변을 둘러봐. 네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을 보고 가봐.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의미가 없어도 좋아. 해서 이득이 되면 좋잖아? 밥이랑 물은 꼭 챙겨 먹어. 이따금 청소도 하고 주변을 눌러보면 먼지가 쌓이는 것도 확실히 볼 수 있어. 매일 해. 몸을 굳히지 않게 움직여도 좋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보여. 그리고 계속 살아있으면 점점 선택지가 늘어날 거야. 지금도 봐, 비가 내리잖아. 우리는 물을 새로 얻을 수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먼저 떠난 그 친구들을 떠올리며 기억에 새길 수도 있다. 뭘 하든 간에 일단 살아라, 알렉. 오, 색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내가 여기 남은 이유는 미련이었구나.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중대장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있었던 거군요. 정말 전부 다 끝인 거야.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던 거야. 돌아올 거라 믿어서 그걸 빌미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만 하고 있던 거였어. 하지만 이제 의존할 어른은 없어. 생존 2222일. 알렌 이병, 여기 있나? 나디아 구조대일세, 문 좀 열어보게나. 아, 아 맞다, 사진. 아, 그래도 다행히 챙기네, 사진을. 요건 안 챙겨져요? 그래서 편지랑 사진도 챙겨야지 임마. 가는 거니? 몸 조심히 가고 산길 조심히 가라. 미련의 중대장님이네요. 만들었네요. 재밌었어요, 그죠? 뭐 게임성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를 쭉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었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무겁고 진해서 되게 몰입감 있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전쟁에 관련된 게임을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이기도 한데 전쟁은 진짜 진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최악의 선택. 지금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날을,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자, 애프터매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1맵 1치킨 대회 열기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천받은 작품은 이게 마지막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큰 대회를 열어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프터매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